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사흘 연속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틀째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순유입을 기록을 못했지만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약 9,840만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이더리움이 최근 주말부터 가격이 급락한 뒤 2,500달러 선을 되찾는 등 반등 흐름을 보이자 세 자릿수 비율로 랠리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이더리움의 기술 지표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패턴과 똑같은데 반감기 전 랠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출시 가능성 등 가격 상승 지지 펀더멘털과 결합되어 상승 채널의 상단 추세선을 향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당시 168% 랠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더리움은 올해 100% 이상 랠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더리움을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2024년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확률 상승도 이더리움 상승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후 고수익을 기대하여 위험 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더리움 수요 상승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피해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혀졌죠. 이번 주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선 1억 6,500만 달러가 유출된 반면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선 약 1억 7,5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자산가들이 매수한 자산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1위를 보이고 있어요. 자산가들이 매수한 자산은 빗썸 내 자산 규모 상위 800여명이 자산별 전체 거래금액 대비 어제 순매수한 거래금액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처럼 현재 이더리움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더리움 행보에 주목을 해야 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보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코인 투자에 뛰어드셨나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투자들이든 간에 세상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투자할 리스크를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이죠. 요즘 문명이 발전하면서 지금껏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것들도 돈만 충분하다면 웬만해선 돈으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번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과제죠. 누구나 아주 쉽게 큰 돈을 버는 것을 꿈꾸죠. 누워서 떡하니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푼 기대를 안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돈 5,000원 혹은 만원을 투자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리스크 또한 매우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쩌면 이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로또를 구매하지 않고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실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투자들이든 모든 투자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눈과 귀를 열어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나만 완벽하게 숙지하신다면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고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치솟았었던 적이 있었죠.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분석인데요.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반대 정책을 종료하고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거라 발언을 했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100% 보유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거라면서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라고 발언을 했죠. 심지어 그는 정치 후원금을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들로 받고 있어요. 반면 해리스는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민주당과 함께 전반적으로 암호화폐의 시장에 손을 내밀고 있는 평가예요. 지난 2019년 비트코인을 돈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발언을 뒤집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강단에 정부의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현재 미국 정부는 범죄자 등에게서 압수한 약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약 1%에 해당해요.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에는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을 맞이할 거라면서 자신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달 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죠. 여러분, 비트코인 얼마일 때 살 걸, 또 얼마일 때 살 걸 후회하고 아쉬워하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망설이고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수익이 불어나는 시기와 크기가 늦어지고 작아질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헛된 희망을 심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기들을 놓쳐서 아쉽고 후회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상세한 분석으로 올해 1000% 이상 예측 코인 공유드려서 큰 수익 가져가셔서 올해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 이유와 근거를 제가 명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코인마켓캡 사이트 기준으로 정치 테마의 밈코인들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 밈코인들은 하루 만에 200%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코인들이에요. 여기에서 놀라면 안 되는 게 일주일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코인은 마가 피플 코인으로 63,000배의 놀라운 상승률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페페 트럼프 코인은 14,000%에 가까운 상승률이죠. 일단 밈코인은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출시가 되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고 제대로 뜨기 전까지 코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잘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거래소에서 상장이 될 때쯤에는 벌써 이미 뭐 몇천 배, 몇만 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밈코인에서 이걸 먼저 알 수 있는 정보가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수백 개의 밈코인들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을 5,000원, 만원씩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투자한 코인들 중에 하나의 코인이라도 소액을 투자해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면요. 적은 리스크로 로또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 아닐까요? 로또는 당첨되지 않으면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만 밈코인은 투자한 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이런 방법은 너무나도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 코인을 다 사야 돼서 나중에는 내가 뭘 샀는지 기억도 못하게 될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밈코인은 특히나 장세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테마일 뿐더러 순수하게 인기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사의 언급이 동반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알 턱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뭘 언급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트렌드나 유행에 대해 빠르게 캐치하는 방법인데 이것 또한 관심사가 다르거나 시간이 없어서 트렌드를 빨리 읽지 못한다면 빠르게 캐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면 이렇게 최신 정보들과 트렌드를 미리 읽어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저희 영상을 꼭 챙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밈코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오를 거란 기대만 너무 강해서 너무 많은 돈을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투자의 기본 원칙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물론 밈코인이 적은 돈으로 100만 배, 1000만 배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도 어느 정도 나름 리스크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올해 2024년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코인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 코인이에요. 앞에 내용들은 다 까먹어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에 대해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올해 4월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한 번 큰 상승이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이 나오면서 앞으로 큰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에요.
올해 미국 대선까지 얼마나 본다고 했죠? 최소 10%, 20%를 보고 있는데요. 만 원만 투자해도 1억, 10만 원만 투자해도 1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코인 가격이 소수점이 6개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한데 투자할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 원만 있어도 수천, 수만 개는 살 수 있는 돈이니까요. 본인이 여유가 되는 만큼 담아두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할 수 있고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코인을 너무 공개를 해드리면 크리에이터를 위한 권장사항에 어긋나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공유를 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채널 위반 사항 경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벌써 2회 경고를 받았어요. 한 번 더 경고를 받게 되면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의 이 정보 받아가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는 좋아요 하나만 보고 방송을 하는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100% 무료로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직접 정보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 받아보시려면 010-5745-6114 이쪽으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좀 더 빠르게 확인하고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올해 2024년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해서 문자 내용도 부자니까요. 정말 큰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